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판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 박용수님 감사드리고요.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한성교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그쵸? 여러분들, 처음에 한성교가 어떻게 미래한국당에게 건너갔는지, 여러분들 국회 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그러고 눈물 촥 흘리고 나가더니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대표님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주셔서 당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주십시오.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를 그쪽으로 보내면 잘 비례대표 관리를 해주십시오. 딱 그러셔. 그러니까 그리고 나갔어. 그래갖고 이제 한성교가 이제 딱 가갖고 이제 정치 생명도 끝났고 여기서 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나 받자 딱 했더니 앉았더니 대박이네. 자리에 앉아봤더니 막 비례공천 신청자가 500명이 와. 비례공천 신청자가 500명이 오는 거야. 그리고 여론은 막 돌려보니까 막 25석도 가능하대. 25명도 가능하다니까 갑자기 한성규가 짱구가 막 돌리는 거야. 처음에는 뭐 이게 될까 했는데 뭐, 막 여기저기서 돌리니까 27석도 가능하대. 야, 이거 원내대표 대표 아니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본인이 원내대표 대표야. 딱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성규, 누구죠? 황교안이는 한성규를 보낼 때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을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출마 안 시키니까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기로 했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이제 미래한국당 영입 인사들의 명단을 한성규한테 딱 넘기면서 이대로 명단을 비례대표 확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한성규가 그전까지만 하다 네네 이러다가 갑자기 비례대표 막 신청자가 500명이 되니까 한성규가 이러고 있다가 황교안이가 찾아오니까 줘봐. 에? 명단 줘봐. 명단을 딱 황교안이가 준 명단을 딱 보더니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 황교안이가 뭐지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쇼야하다 그래갖고 오늘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해. 명단을 발표했더니 봤더니 미래통합당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영입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1번, 전주의 전 서울지방지법 부장판사는 23번,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6번,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은 32번,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화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그리고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남영호 극지탐험가 등은 아예 비례대표 순번을 주지 않았어.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오후에 그 한성규가 이 미래한국당의 1번을 누구를 발표하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발표해요. 이 조수진 동아일보 저 논설위원은 악명이 많아요. 악랄한 칼럼으로 이쪽 세계를 10년 동안 물어뜯은 사람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여자가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4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막말 이종명, 그다음에 김성찬, 조은현이가 바둑 안 두고 저기 갖고 사무총장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이 반발하며 최고회의에 불참을 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미뤄졌어요. 논란이 뭐냐?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재들을 당선권 박힌 20번 안에는 들어와야지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20번 때 이후에 순번을 전부 밀어버린 거야. 황교안이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다 배치시키고
미래통합 한마디로 외구 본진. 그렇죠?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미래통합당이 외구의 본진. 미래한국당은 외구 출장소. 본진에서 이렇게 인사명령이 내려왔는데 출장소에서 거부한 거야. 외구 출장소에서 본진의 명령을 거부한 거야. 한마디로 이건 쿠데타야. 그렇죠? 본진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실상 쿠데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한 번씩 들여다봤더니 미래한국당 1번부터 40번까지 한 20번까지 한번 보니까 이래요. 1번 조전 논설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 신원식 전 육군 수방사령관 3번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3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이 4번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가 5번 권신일 에델만 코리아 수석부 이사장이 6번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기업 회장이 7번 유튜브 채널 호밀밭의 운영장인 우원재 씨가 8번, 이용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장이 9번, 이용 봅슬레이 스켈리톤 국가대표 감독이 10번, 11번은 권혜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 위원장, 12번은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장, 13번은 이경애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14번은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야, 신동호 여기 갔냐, 너? 김재철 때 그렇게 헤쳐먹더니 신동호 여기 비례대표 신청했구나. 15번은 김수진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대표. 16번은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17번은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18번은 정운천. 정운천이 여기가 있었구나. 너 어디 있었나 봤더니.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19번은 윤자경 전 미래에셋 캐피탈 대표이사, 20번은 방상혁 현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윤봉길 의사 장녀 윤주경은 21번, 뭐 전주의 서울지방 부장판사는 22번, 뭐그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와 유영아 변호사는 40인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예상은 미래통합당에서 보낸 명단을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순번을 쭉 매겨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성교가 미래한국당에 500명이라는 비례 후보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지가 뽑은 거야. 거기서 지가 뽑은 거야. 500명의 후보들이 쫙 공천 신청을 하니까 한성규가 명단 좀 볼까? 이러면서 안 돼, 안 돼. 한성규가 지가 뽑은 거야. 지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외구 본진에서 보낸 명단은 저 뒤에 당선권 밖에다가 다 배치하고. 그럼 뭐야? 자기가 비례대표 1번부터 20번까지를 여러분들 만약에 그지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공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이 사당화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당은 이제 한성교 당이 된 거야. 한성교가 비례대표를 줬기 때문에 저 당은 합치지를 않아요. 내가 볼 땐 저 미래한국당은 총선이 끝나도 절대 합치지 않아요. 한성교가 배정을 했는데 본진에서 날라온 후보들은 전부 당선권 바뀌고 한성교가 면접 봐갖고 다한 사람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차지했다는 것은 총선이 끝나도 합칠 가능성은 제로다. 그쵸? 한성교가 굉장히 잘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성교는 한술더뜰 것을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난동, 윤상현, 그 다음에 홍준표, 김태호, 뭐 여기저기서 지금 공천 컷오프나 당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미래한국당에 입당해서 지역구에 나가면 대박이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대박이냐면 지금 위성정당 시비로 지금 미래한국당이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됐잖아요.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다.
지역구도 낸다. 우리는 지역구도 내니까, 권난동이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래 한국당이라고 옷을 입고 나가면 그나마 유리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은 한선교에게 달렸다. 뭐죠? 미래통합당 개파는 지금 한선교에게 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선동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한성교, 물 들어올 때노 젓는 거야. 이런 기회는 너한테 안 와. 네가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기회가 온 거야. 지역구를 내보내. 지역구를 내보내서 당당하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경쟁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든가 해야지. 그리고 이러다가 위성정당 그 나오면 어떡해? 이거는 진짜 한성교가 잘하면 미래통합당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권성동 먹고 홍준표 모셔오고 김태우 모셔오고 그럼 사람들이 뭐래? 황교안 저 새끼는 저거 공천을 안 해갔더니 막천을 하는 새끼들 저 좌파 새끼들만 도와주고 있는 저 미친놈의 새끼 홍준표 와갖고 막 음란 욕설 날리고 막 홍준표 최고위원 모시고 김태우 모시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참뭐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래한국당이 항상 여러분들 총선이라는 것은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모습이 제일 꼴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총선은 자기네끼리 싸우는 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응원해라 한성교. 한성교 진짜 응원해라. 애가 그참 사람이 욕심과 사심이 더덕더덕 붙어갖고 얼굴이 변해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는 한성교가 4.15 총선에서 뭔가 한건 해라. 지역구 출마시켜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지역구 한 5석 먹고 비례 한 20석 먹어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굳건히 지켰고 한성교가 하면 왜 당이 이제 달라? 뭐 한성교가 저 배신했다 그래갖고 뭐 미래통합당에서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지지율 여기서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선거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죠. 뭐 이제 한 20일 남았죠. 먼저 사전투표까지 하면 20일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막 그랬는데 무소속으로는 안될것 같아.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뭐야?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당하게 미래한국당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례는 미래한국당을 찍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역구에서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어떤 그 지역구 표시가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유리하지 무소속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재밌게 돌아간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한성교 쭉쭉쭉쭉.